차차로 씨는 작년부터 액체 비료를 공장에서 받아와 밭에 살포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. 찾아보면 농촌엔 농사 말고도 할 일이 많아 시간을 쪼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기회 뜰게! 액체 비료 살포를 시작합니다. 지금 이제 이 뿌리는 양분들 까주고 다시 이제 봄에 새싹을 틔우고 이렇게 꽃이 필 때 그 힘이나 영양분을 채우는 거라서 그 영양분 채우는 시기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지금이 제일 바빠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고. 오늘 살포할 곳은 무화과 밭입니다. 몸이 좀 고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 사실 힘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시원하게 액체 비료가 쏟아져 나옵니다. 냄새는 나지만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참을 만하다고 하네요. 어디? 이 풀 까먹어요.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거 말아서 넣으면은 임시 처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 됐다. 네, 됐습니다. 그럼 이렇게 막다 보면 이렇게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아드님 이렇게 똥물 맞으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? 별로 안 좋죠. 저는 거 안 하면 좋은데. 쥐! 쥐다! 쥐! 쥐! 쥐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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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쥐네! 쥐다! 쥐 잡았다! 네, 잡았다. 봐봐요. 쥐. 쥐. 쥐? 돌에도 쥐가 있네? 네. 이게 여기 농업에 계신 분들 두더지 굴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거든요. 근데 넣으면 굴 안으로 물이 쫙 들어가니까 두더지들이 숨쉬려고 난리가 나요. 이름은 액체 비료지만 사실 동물의 분뇨를 발효한 것이라 몸에 튀면 냄새가 배서 힘이 듭니다. 이거는 뭐 좀 수입이 괜찮아요? 나쁘지 않습니다. 뭐 1년에 어느 정도 벌까요? 1년에 뭐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얼마예요? 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? 한 7,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먹고 마이크라! 오늘도 보람차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.